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유로트럭입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송시장으로 와서요. 배송시장. 지금 저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 기네요. 이건 너무 짧고요. 긴거 한번 가죠. 네, 긴거 한번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긴거 한번 가고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시즌 4. 여러분은 2017년 3월 19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시즌 4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질문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아니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렇게 피곤하거나 졸리지 않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2시쯤 끝낼 예정입니다. 신호 위반으로 돈을 내지만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네, 아, 졸음 가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이시고요. 네, 게임에서 사이드미러 보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능숙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일단 라이너TV에 벌어진 대형 사건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형 사건이 뭐였냐면 크로크를 제가 늘 방송하는데요. 오늘도 방송 켜고 나서 크로클부터 먼저 했고요. 크로클을 할때 이제 자주 오는 우리 어린이 시청자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그한분 계셨어요. 네. 다빈양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어린이 시청자입니다. 근데 그 어린이 시청자가 이제 사건이 아주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린이 시청자가 항상 방송을 집에서 TV로 본대요. 유튜브로. 네. 유튜브로 본대요. 유튜브로.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보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우리 클랜이고, 그리고 다빈 양이 이제 항상 수목금토에는 크로클 본다고 항상 보신대요. 수목금토에.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우리 클랜원 분 중에 한 분이 나간다고 하셔가지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빈 양이 엄청 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너무 답답해하시고 또 어머니도 같이 오셨대요. 그 다빈 양이 너무 우니까. 그래서 누구지? 그 결국 그 나가신 분이 다시 오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빈 양 부모님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한다. 언제 한번 공개 방송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개 방송 하시죠.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라이너 TV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냐? 왜 그러냐면 제가 2018년에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공개 방송을 한번 하기로 제가 약조를 드렸습니다. 홍대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CJENM에서 다이아 TV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스튜디오를 대관 빌려서 쓸 수 있거든요. 우리 그 소속 크리에이터는. 그래서 그때 빌려서 그 시청자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공개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그때 이제 다빈 양도 만나고 그래서 크로클 방송하는 거를 이제 그 뭐지 실시간으로 와서 구경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방청 하실 수 있게 공개 방송이니까 방청 하실 수 있게 해둘까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제가 얼굴을 공개하는 그런 방송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얼굴 공개하는 방송 이전에 그 시청자분들 좀 열혈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은 제가 한번 만나서 밥도 좀 먹고 하려고요. 사실 제가 올해 초에도 한번 그러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몸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름이나 이쯤 지나고 나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쯤 이제 피부과도 좀 다니고 피부관리실도 좀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피부 미용 쪽으로 좀 관리를 좀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2018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체격으로 하기 위해서 요즘 운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유산소 운동 위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슬슬 무산소 운동도 조금씩 해서 몸을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뭐 걷지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전엔 진짜 걷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으면은 이제 그 종아리 우측이 진짜 칼로 찢는 것처럼 아파서 칼로 막 찢어버리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했어요. 걷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제 많이 나아졌죠. 지금은 괜찮죠. 네, 그런 어떤 어린이 덕분에 우리가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관리도 하고 해서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맞죠? 왜 안내를 이런 식으로 해? 네, 2018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현우 어린이에 이은 다빈 양. 네, 키보드로 굉장히 준수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고가 많이 났던 것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쟤네들이 칼치기를 해서 네 그래서 좀 안 됐었던 건데 네 현어링이도 궁금해요. 이제 많이 커서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탱커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 맞아. 그리고 아까 하려던 얘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 라이너TV가 그렇게 조금씩 변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탱커는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탱커는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파티의 리더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드리려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어떤 거냐면 아까 음식 얘기하다가 나온 얘긴데 그 정부에서 낸 책 같은데 2008년인가 2009년인가 하는 연도에 이제 그 위생 쪽으로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음식점에서 이제 음식이 나오잖아요. 음식이 나왔을 때 무슨 뭐 이물질이 나온 사례라든지 혹은 뭐 이제 음식점에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반찬을 사람들한테 준 걸 다시 반찬통에 없는 그 뭐라고 하지? 반찬 재활용이라고 하나? 그런 거 다 안 불법일 거예요, 아마.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 이런 뭐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례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백서 같은 것이 있었어요. 백서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 웃겨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볼 땐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잖아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데 음식에서 뭐가 나왔냐면 음식에서 아, 나 정말 어이가 없다. 음식에서 시칼이 났어요. 시칼이 음식에서 시칼이 나온 거예요. 이물질이 이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음식에서 시칼이 나왔어. 시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라면 같은 거다 그러면 휘휘 젓는데 안에 시칼이 있는 거예요. 음식에서 시칼이 나왔어. 와, 야 진짜 그거 보고 진짜 그거는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뭐 웃기잖아요. 시칼이 나온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아우 시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진짜 와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 사례가 있구나. 아니 근데 그 시칼을 본 그 구매자 소비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 안에 시칼이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냥 단순히 화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반찬 재활용하는 그런 거
못 보는 사람들은 못 봐요. 근데 딱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음식점 가서 누가 반찬 재활용하면은 그런 거 딱 지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관찰력이 좋은 거죠. 관찰력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시야 좁아진다. 예, 많이 좁다. 자고 가야겠네요. 저 리타더 활성화되면 저게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자꾸 뜨는데. 고추잡채다. 고추잡채 좋아하는데. 고추잡채 이상하게 맛있잖아요. 고추잡채 맛있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맞아요. 꽃빵은 제가 네. 예전엔 되게 좋아했고요. 지금은 그냥 못 먹겠지만 고추잡채 진짜 좋아요. 저도 처음에 고추잡채가 뭐야? 아 이상해 라고 생각했는데 먹고 나니까 일반 잡채랑은 좀 달라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팔보채. 아 팔보채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팔보채 진짜 좋아요. 팔보채도 좋고 중국 음식 중에 좋아하는 게 팔보채, 그 다음에 뭐 깐풍기, 깐쇼새우 뭐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아하, 딤섬. 중국식 만두라는 그 딤섬이군요. 저는 제가 이제 맛집을 찾아가진 않는데 친구들이 이제 맛집을 많이 데려가죠. 친구들은 막 그런 계획을 막 세웁니다. 뭐 어디 맛집 투어를 하자 막 이렇게. 근데 애들 계획만 세우지 실제로 가진 않는데 아무튼 계획을 되게 많이 세우고 나름대로 막 어디 맛집이 어디 있다 그러면 가까운 데는 좀 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가까운 데 뭐 인천이랄지 뭐 강원도랄지 이런 데는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줄 긴 데는 잘 안 가요. 줄 기다리다가 기분이 상해서 그 집 음식이 다 맛없게 느껴져요.
근데 잘 먹는 건 진짜 중요하죠. 저도 많이 잘 먹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 저는 맛집은 그렇게 생각해요. 맛집이라는 게 뭐 진짜 저기 맛집이야 저기 맛있어 라고 해서 뭐 진짜 특별한 요리를 하는 곳이 아니고 저는 맛집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만의 레시피에 그 다음에 좋은 재료, 재료를 정말 좋은 재료로 쓰고 정말 청결하게, 청결한 곳에서 먹으면 또 맛이 달라요. 음식은 전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결한 곳에서, 청결한 곳에서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활용해서 그 주방장의 어떤 스스로의 요리에 대한 어떤 철학과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음식을 만든다면 네. 그러면은 정말 맛있고 좋은 요리가 나오고 그게 결국 맛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맛집이다 여기 맛있대 라고 해서 가봤는데 생각보다 뭐 서비스도 별로고 위생적이지도 않고 청결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재료도 좀 별로고 음식 맛도 내 입맛에 안 맞는다면 정말 그것처럼 안 좋은 경험도 없죠. 그런 거 너무 실망이잖아요. 저도 저만의 맛집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잘 추천 안 해요. 나한테 너무 맛있는 집이고 나한테 너무 소중한 집이기 때문에 진짜 친한 사람들이랑만 가고 싶은 그런 집이 좀 있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음식 먹으면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음식점 다들 많이 가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음식점을 여러분들도 다녀보셨을 텐데 진짜 아 내가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 줄 만한 집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나 전에 거기 가봤는데 맛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진짜로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 주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맛집이 살면서 몇 개나 되겠어요. 탱커 많아서 나쁠 건 없어요.
네, 여러분, 저에게 궁금한 걸 질문을 해보세요. 자, 이제 한 번에 갈 건데, 여기서 기름만 넣고 갑시다. 네, 출연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네, 출연 제의는 여러 번 왔죠. 온게임 내 출연 제의도 많이 왔고요. 제의라고 할 수는 없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거,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아, 그럼요. 내년엔 진짜 제가 약속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열심히 할 거예요. 진짜 올해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규리님, 근데 제가 너무 몸이 안 좋고 지금은 몸이 많이 안 좋고 지금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제 사정이 좀 그래요. 대신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할 거예요. 아하, 네, 이게 데스윙입니다. 네, 데스윙. 네, 네, 유로트럭 트럭의 페인팅이 데스윙 페인팅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늘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개인 신상 관련된 거 말고요, 여러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게임 폭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너무 다양한 거라다 보니까 그 게임 폭이 줄은 이유가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청률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와우랑 이제 모바일 게임 몇 개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너무 많이 바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많이 바쁠 것 같아서 예전처럼 폭을 많이 내리지 못할 것 같고 중요한 게임들 위주로 예를 들면 다크소울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너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인생 꿀팁에서 보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중 투자긴 한데 다양한 게임 하는 게 사실상 목표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니까 물어보셨을 수 있죠. 네, 근데 계기는 진짜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네. 이제 막 몸이 아파서부터 시작이 그거예요. 2013년 4월에 제가 그전에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랬는데 2013년 4월에 쓰러져서 이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기적처럼 4일 만에 깨어나다. 그렇게 직업을 잃고 이제 뭘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유튜버를 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영상 하나만 올리면 무조건 대박 날 줄 알고 하나 올리고 한 달을 지켜봤죠. 언제 대박 나나. 진짜예요 여러분. 영상 하나 올려놓고 한 달을 지켜봤어요. 대박 날 텐데 이게 언제 나지? 그리고 또 하나 올려놓고 한 달 지켜보고 앞으로 1년 동안 먹고 살 돈이 있다고 하면 라이너님이 역시 글을 쓰죠. 아, 일단 놀 거예요.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할 거예요. 좋아하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건 축복이에요. 1, 2년 동안 먹고 살 돈이 있어서 쉴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 삶의 축복. 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나 자신을 살찌우는 데 쓸 거예요. 그러니까 살찌운다는 게 몸을 살찌우는 게 아니라 정신을, 마음을.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고, 좋아하는 책도 보고, 좋아하는 곳도 가보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시간을 좀 드리고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것 같아요. 해외는 돈이 많이 드니까. 네, 여러분은 라이너와 함께하는 교양 프로그램 유루트럭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꼭 해외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와우를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소중한 시간을 와우로 보내는 게 아까우신가요? 그럴 수 있죠. 아이고, 너무 많이 하시네요, 그건.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네. 하루 한 2시간 정도면 되죠. 2시간, 저부터 2시간. 1시간은 너무 짧고 2시간. 아침에 눈 뜨면 딱 씻어요. 아침에 먹는 약이 있어요. 아침에 물 두 컵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먹는 약이 좀, 아, 또 약 얘기를 하네. 아무튼 먹는 약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먹어요. 네. 그래서 약을 먹어요. 약을. 물이 두 컵이 있어야 되고 약을 먹습니다.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약부터 먹고. 보통 이제 어머니께서 약을 바리바리 챙겨주시는데, 아, 어머니께서 어디 가시거나 이러면 제가 먹어요. 아침에 먹어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먹어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먹고 그 다음에 씻어요. 씻어. 씻고 나서 그날의 일정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 오늘은 집에서 편집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 이제 여유있게 커피를 타고, 아침을 먹고 커피를 타고 그 다음에 앉아서 이제 일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병원 가는 날일 경우가 많은데, 병원 가는 날이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열심히 걸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시간 쪼개는 걸 물어보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오후 2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편집을 한다 그러면 그냥 편집을 계속해요. 저는 이제 딱 난 놀아야 된다. 네, 난 이제 놀을 거야. 난 이제 놀 거야. 놀아야겠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놀아요. 진짜. 정말 그냥 놀아요. 예전에는 막 놀면서 막 이렇게 일이랑 같이 하려고 영화 틀어놓고 편집해야지라는 말 같지도 않은. 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영화 한 편 틀어놓고 내가 편집하면서 영화도 보고 하면은 두 개를 할 수 있겠지라는 스스로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너무나도 과신한 나머지 그따위 짓거리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였어요. 저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게 시간이에요. 외국어를 배우게 된다면 어떤 외국어? 독일어요? 불어랑 독일어 둘 다 좋은데요? 노어도 좋고요. 네, 그 정도? 왜냐면 문학 때문에 노어 배우고 싶어요. 도스토옙스키의 글을 원서로 읽어보고 싶어요. 영어 보면서 원고를 그리신다고요? 근데 영화 내용을 거의 듣는 거잖아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게 되잖아요. 네, 누워.
그래서 되게 시간을 잘 쪼개서 쓰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시간이에요. 좀 쉬고 싶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서. 아, 네. 포토샵 작업은 이제 들으면서 하는 게 좋죠. 그런 어떤 포토샵 작업 같은 경우는 뭐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다든지 제 유로 트럭을 들으면서 한다든지 하면은 능률이 많이 오르실 거예요. 그런 거에서는 되게 제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럴 때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또 단순한 작업 하시는 분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딪히면은 데미지를 입습니다. 파워레인저라고 써야 되는데 노움레인저라고 쓰고 있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다 달렸네요. 엄청 많이 달렸네요. 네, 만담 레인저스 재밌죠? 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세요. 거의 유로트럭도 네,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재밌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만담 레인저스 빨리 부활해야 되는데. 네, 의자에 앉으실 때 다리를 많이 꼬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잘안 꺼요, 요즘은. 예전엔 좀 꼈던 것 같은데. 일할 때 습관이요. 습관이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습관이 있을까? 이 약물면 두통 많이 오고 그렇죠.
아, 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메일 주소 많이 해놨는데, 메일 주소로, 예, 지금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면은 제가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할게요. 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표지라든지 혹은 뭐이그 채널 아트 등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감사하죠. 보내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전에 어떤 그 만화 그리시는 분도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일이 너무 바쁘신지. 전 나름대로 제 메일 주소를 굉장히 잘 노출해 놨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나 봐요. 유튜브 채널 대문에 메일 주소를 적어 놔야 되나 봐요. 맞아, 그런가 봐. 그러지 않으면 좀, 네, 그런 어떤, 그런 좀 뭐라고 하지?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그런 어떤 말초적인 게, 그런 직접적인 게 가장 홍보에는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직업이 만화가시라니, 세상에. 아이고, 어이,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저도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멋지십니다. 직업 만화가라니 훌륭하시군요. 저런 게 멋있어요. 직업이 만화가다. 아직 3년 안 됐어요. 됐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거 주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이제 그 글을 써서 출판 작가입니다만. 근데 글 써서 소설로는 뭐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 요즘 세상이기 때문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멋있다. 난 그런. 와우 방송이랑 다크소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구경만 하시는구나. 아하. 네, 그게 만들어진 날짜고 그때부터 활동하진 않았어요, 번디님. 네. 7월부터 한게 맞는데 그때부터 활동한 건 아니에요. 와우 방송 많이 보시는구나. 다크 소울이나 그런 쪽이 취향이시군요.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이런 분들이 계신 걸 보면 제가 진짜 더 좋은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응급실 갔다 오셨구나. 비브리님 그때 아프시다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응급실 다녀오셨군요.
어떤 부분에 주로 신경을 쓰면 몸 관리를 하시나요? 일단은 항상 예전에 제가 너무 관리를 못해서 쓰러졌던 거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무리하지 말아야겠다. 무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항상 비슷해요. 이제 조금씩 운동을 할수 있게 됐으니까 조금씩 몸을 만들어가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 저는 응급실 진짜 싫어해요. 응급실에 구급차 몇번 불러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싫은지. 네, 맞아요. 안 좋은 기억은 뭐 얘기하지 않는 게 좋죠. 알라. 네, 밝은 이야기 좋죠. 으쨔. 여기일 거예요. 안 봐도 알수 있어요. 모든 것. 원래는 못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 잘하게 된 것은 모든 것. 운전 잘하는 방법. 하다 보면 잘해져요. 모든 것은 다 많이 해야 잘해져요. 하면 된다는 말은 안 믿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그러시구나. 네, 그런 의심까지 하실 정도로. 네. 지금 나온 노래는 럭키 스트라이크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약물을 먹어서 어떤 예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믿지 않는다. 글쓰기든 음악이든 그림 그리기든 간에 철저한 훈련과 철저한 정말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는 작업량과 노동량으로 능숙해지고 그 능숙해진 만큼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예술이지. 즉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엉덩이와 어금니로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생각해요. 뭔가 자기가 뭔가 잘하고 싶다면 그것이 공부든 운동이든 혹은 뭐 예술이든 간에 잘하고 싶은 게 있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하면 돼요.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진실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한 분야에 어떤 분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천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천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력한 천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출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지 이제 어떤 우연한 그러한 것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은 정말 많은 걸 배우는 날인 것 같습니다. 참. 네. 그렇죠.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이라고 얘기하는 게 인생은 다 운빨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변수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어려운 건데 그 정말 그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 바로 좀 인기 있는 장르를 파고 그다음에 뭐 어떤 부분을 노력하고 연습하고 네. 그런 게 결국은 네. 아, 요거 그냥 넘길게요. 자, 오늘 손상 페널티가 왜 있지? 사고를 한 번도 안 냈는데. 아, 데미지 2%가 있군요. 아이고. 네, 수리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계속해서 높이는 것이죠. 그 높이는 방법이 이제 좋은 장르를 한다든지 뭐 남들이 잘 된다는 조언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커피는 맥심을 먹진 않고요. 저는 이제 아퍼 아메리카노. 여기서 저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일단 F7이죠. 아니면 그냥 블랙커피 먹어요 저는. 뭐야? 어? 저 일단 잠을 자고요. 수리하려고 온 건데. 여기로 가. 네, 수리비가 3,000유로. 자, 어느덧 18만 유로까지 왔습니다. 네. 저의 꿈. 무수히 많은 드라이버를 네 무수히 많은 드라이버를 보유한 부자가 되는 그런 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